세 번째 줄 이제 측량대사컨대 직시개구부득하고 이 말을 스님 내가 그냥 임재스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직시개구부득하고 입만 열면 이건 이미 틀린 말이다. 이미 틀린 말이다. 산승이 차일에 이 상시 견청하니 이제 임재스님 당신이 오늘 왕상씨가 하도 간절하게 청하니 어떻게 이 강종 즉 이 불법 적적대의를 숨길 수가 있겠느냐. 숨기지 않을 테니까 환효 작가인 전장이 이게 참 아주 표현이 멋진 표현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장군이라면 바로 전진 개기마 깃대를 꽂고 한번 나와보라 대중 중 거간하라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자 하니까 승이 한 스님이 떡 나와가지고 문 여하시 불법대인 있고 사 변할하시다 그냥 억 하고는 이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러면 승이 예배한데 사운 자계 사승이 각감지론이로다. 이 스님하고는 정말 한번 대론할 만하구나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입만 열면 그르친다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아주 곱씹어볼 말이라. 내가 태백산 도소람 가서 2년 7개월 있다 나올 땐 세계관이 바꿔서 나왔는데 석종사 그렇게 엄청난 불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 그대로야. 눈에 보이는 불사나 포교나 이런 강의를 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화두 참고한 만큼만 달라지. 진정성을 가지고 화두를 참고하면 그거는 5분 하면 5분만큼 본인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모를 뿐이라. 왜냐? 본인이 내업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속에 들어가서 5분 있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정도 이상인 겁니다. 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에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게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데 내 생각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모를 뿐. 어째서? 모르는 건 백지요, 백지. 모르는 건 백지잖아.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슨 키치치치치치 복식한 그런 놈 뭐 미운 마음이나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아무 생각 안 나. 모르니 백지잖아. 모를 뿐인 화도 어째서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체험이라서 달라지지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가지고는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직시개구부득하고 그러면 스님 생활이란 한평생 체험하는 거예요. 어째서 절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체 온 전신으로 이제 체험해서 그거야말로 하나하나 예불 모시는 거 마당 쓰는 거 전신으로 체험하는 건데 그거를 수행으로 보지를 못해. 수행으로 못 봐. 그냥 다 울력으로 보고 다 일시켜 먹는 걸로 보고 석종사는 죽자코 울력하자고 하면은 감자 뽑자고 해서 내가 딱 10분 늦게 가봤더니 옆에 있는 작약밭을 몽땅 뽑아버리질 않나. 작약 이파리하고 감자 이파리를 모른단 말이야 그냥.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세상 와가지고 부처님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니 부처님 마당을 내가 한번 쓸어보다니 이건 몇 천년에 만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완전히 그냥 노동 착취당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니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 익질 안 해. 이건 내 경험으로 내가 그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입을 열면 그르치는 것이지만은 산승이 오늘 하도 왕상씨가 이래 청해서 법상에 올라왔으니 어떻게 내 살림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한번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수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깃대를 꽂고 한바탕 나와서 붙어보자. 그러니 한 스님이 나와서 문 여하시 불법 대인이고 저는 질문 받는 걸 아주 좋아해. 대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
그냥 적당히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가지고 그냥 뭐 한번 그저 해보는 그런 놈 패 죽여버려야 옆에서라도. 그냥 바로 잡아뜨려버려도 내가 책임져, 그런 놈들은. 중들이 아주 진정성이 적어가는 게 아주 짜증나서 하는 소리 아주. 화가 나, 화가 아주. 어떻게 내 후학들이, 후배들이 이 모양 돼가는가 싶은 게 아주 그냥. 정말로 그런 건 패 죽여버려도 죄가 없어. 아주 옆에서 밥 파 묻어버려, 그런 거는. 대신 진정성 있는 질문은 만날 때마다 해야 돼, 만날 때마다. 내가 이번에 있는 동안 다 받아줄 테니까. 여하시 불법 대인이고 우리가 꼭같이 어떤 것이 불법이 대입니까? 이렇게 묻는데도 진정성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임재스님이 꼼짝 못하고 억! 바른 답을 해줬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뒤에 나와, 바로 뒤에 나와. 억! 그러니까 이 스님이 두 말 안 하고 탁 절을 했다. 어떠 이놈 봐라, 이놈하고는 한바탕 싸울만하네. 이거 보통 멋있는 장면이 아니거든. 이게 상당법문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법문은 내가 사족을 붙여서 그렇지 못 알아들어, 이건 못 알아들어. 이건 마을의 세계를 뛰어넘은 세계이기 때문에. 대신 나는 그래서 이 상당법문보다는 임재록에서 시중을 더 중점을 둡니다. 상당법문은 한 두세 편만 더 하고는 시중을 다 해놓고 뒤에 감변하고 앞에 이 상당은 시간 남으면 하고 안 하면 아 이게 상당이구나, 상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상당이라는 법상이 올라서 하는 거라 이 말이요. 지금 나처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시중이고 소참이라고 하고. 그러니 어따 이런 요것 봐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공부 제대로 와서 진정성 가지고 질문을 받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아 불법 희망적이다, 가능하겠다, 그런 사람 매치만 나와도 된다. 그런데 문 사창 수 가곡이며 종풍은 아 옥수오, 이건 아자가 아니라 사옥수 옥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 아수오가 아니라 사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자가 아니라 누구 옥 부를 때 옥 할 때 사옥수오. 그러니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 한 스님이 나와 가지고 스승은 스님은 누구의 가풍을 이었으며,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누구의 가풍을 이었으며, 종풍은 이제 어느 분께 이어받았습니까 하니까 사운 아재 황벽차야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하다. 이게 임재록의 대이고 임재록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인데, 삼도 발문에 황벽 스님한테 가서 세 번 물어서 세 번 맞았다. 그러니 이 물은 사람이 그냥 억지라면 뭐라고 하겠지만은 물은 스님이 의의에 사변화를 하시고 수타운 불가향 허공리하야 정골거야니라. 이게 참 아주 아름다운 말 아니요? 봐요. 스님께서는 누구의 곡조를 부르며 누구의 종풍을 이었습니까 하니 황벽 스님에게 세 번 가서 세 번 얻어맞았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 스님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스님이 뭔가 머뭇머뭇하니까 억! 하고 야 이놈아 허공에 말뚝 박으려 하지 마라. 허공에 말뚝 박아서는 안 돼. 그 다음 바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번역한 걸 좀 내놔요. 그렇게 좀 빨리 나갈 수 71쪽 좀 꺼내봐요. 71쪽. 이번엔 좌주가 물었다. 좌주가. 여기도 입승스님이 있고 청종스님이 있고 다 이제 있듯이 삼승 12분교인 팔만 대장경이 어찌 불성을 밝힌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거친 풀밭에 호미질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근본 무명과 우리 본 마음이 그 무명인즉 보리다. 바로 예를 들면은 요 얘기 하나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여러분들 눈이 눈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눈으로 눈 보여 안 보여? 눈. 이거 눈 안 보이죠? 내가 눈이 안 보여. 내가 눈썹이 시커멓다는데 내가 도대체 눈썹이 시커먼지 무슨 오랑캐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뭐 간신배처럼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눈 찾아가지고 혼데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 딱 보니 눈이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을 찾은 거요. 미치광이 짓 하다 돌아온 거요. 찾은 게 아니죠. 본래 있었죠. 본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할 줄 아는 그거는 천년 전 만년 후 그냥 있습니다. 죄를 퍼지어도 그거는 죄에 물들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버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무명이 우리 번뇌망상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번뇌망상은 용이고 그건 차이 뿐이지 따로 우리가 만들거나 새로 어디 가서 꿔오는 거면 실패할 놈도 있고 안 될 놈도 있지만 이건 내 안에 완벽하게 우주에 갇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눈만 떠버리면 되기 때문에 만일 기본선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몇 생 내로 못 깨달았다. 내 모가지 가지가요. 절대로 못 깨닫는 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 소리요. 어제 저녁까지 깜깜했는데 한 생각이 확 드러나요. 한 생각에. 나는 확철대오는 못한 사람이요. 왜냐? 지금 오매 이래가 안 되니까. 말하는 데서 분명히 말 나오는 놈을 보면서 하는데도 깊은 잠 속에서 내가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거는 알고 들어야 돼. 그러나 그놈을 한 번 딱 보고 나면은요 평생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말하는데 거기서 나온대요. 무명이 바로 보리라는 게 뭐 그냥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 무명을 없애두고 보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요. 이게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란 말이요. 거친 풀밭에 호미지를 않는 것이니라. 이거 알고 보면요.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런 스승이 있었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좌주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 그 밑에 말 봐요.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삼성 12분교 팔만대장경이 어찌 불성을 다 밝힌 건데 스님은 그게 없다 합니까? 하니까 이제 좌주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주가 이제 부처님이 왜 사람 속이겠습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이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준 불기자미냐에리오 불기자미냐에리오 사온 불제신마초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기독교인들이 우상 불교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불교만큼 우상 숭배 안 하는 종교가 세상 천지에 없는데 19세기는 가장 어려운 병이 무슨 병이었어? 19세기. 19세기. 폐병이었어, 폐병. 폐병 걸렸다면 그냥 여러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큰 스님 돼가지고 신도들 만나면 이제 대답해 줘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큰일 놔두고 집안에 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상냥식이라든지 이런 걸 놔두고 사람 죽은데 안 간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 우리나라 말에. 왜 그런 말이 나왔어? 폐병 든 사람 딱 죽으면은 폐병이라는 게 뭐요? 폐결핵 균이죠, 균. 균이 수천만 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균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속에 있어.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전체 한 번에 나와. 한 번에 나와요. 그러면 균이 전체 나오면 거기 문상 간 사람은 전염돼, 안 돼? 100% 전염되지. 그럼 뻗어, 안 뻗어? 뻗지. 집에 와서 며칠 있으면 뻗는단 말이야.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폐결핵이라는 게 전염이 아니요. 전염이 아니라 어디 가도 다 소독이 돼 있고 가라고 권해야 돼. 이제는 가라고. 큰일 놔두고 얼마든지 가라.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책임진다. 스님네는 앞으로 우리나라 불법만이 아니라 세계 불법을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야. 두고 봐. 아니면 말고 까진 거. 아니면 말고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 같은 놈을 저 미국에서 다 초청을 하고 해도 못 가잖아 지금.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잘해봐야 저 밑에 있는 내 상자 저놈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떡 내 상자로 왔는데 한국말을 못하니 이건 더 답답이야. 한국말을 못하니. 야 저기 스님 몇 명이냐 하니까 복원을 하니까 신발을 몇 개 세더니 언님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있다더라. 지금은 한국말 잘하대. 영어만 잘하면 말이요.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화 못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 두고 봐봐. 지금 정도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화가 됐다면 대한민국 코리안 불교는 세계적이 됐을 텐데 우리가 한창 외국으로 나가야 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몇 년 했어? 36년이라 그랬어. 1년, 2년도 아니요. 그리고 스님들을 전부 장가 보내버렸어. 장가 보냈으면 그냥 가만 놔뒀으면 2판 4판으로 살 텐데 이승만인가 삼성만인가 한 저 사람 말이야 대통령 어?
경국사 갔다가 여자들 치마 저고리하고 속옷하고 팬티하고 어? 애들 기저귀 걸렸으니까 저게 왜 저래 저런 게 걸렸냐. 외색 불교입니다. 일본 불교 결혼해가지고 저 없애라. 싸움을 붙였잖아. 대통령이 붙였잖아. 그래 대체성 비구성 싸워서 내가 곧 절에 들어올 때 내가 61년도에 들어왔거든. 야, 61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놈들 많아 여기에 지금. 응? 그때 왔는데 그때 한창 싸울 때예요. 계속 싸우고 싸우느라고. 그럼 일본 식민지가 왜 됐어? 불교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국력이 약해가지고 그 흥황하던 불법을 없애버려두고 너니 나니 성리학인 주작이니 그 유교법 들어와가지고 그놈 명색 따지느라고 싸움 하느라고 사색당파 팔색당파 무슨 동인서인 싸움을 하느라고 나라 뺏겼잖아. 그럼 36년 동안 우리는 후학들을 이렇게 못 키웠잖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 줄 알아. 나는 이런 데 오면 정성을 다해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하거나 놀거나 중노릇을 잘못하면 언제든 지적을 해줘. 대신 고맙게 받아들이고 잘해 나갈 거니까. 그랬는데 일본인이 그래놓으니까 대체성하고 비구성 싸우느라고 몇 년 동안 했어. 지금까지도 그게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 후학을 못 키웠어. 그런데도 불교가 이 정도로 흥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첫째 종교는 교리야, 교리. 교리 중에 이 선불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가장 찬란하고 이건 대단한 거야 아주.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철학자 20세기의 대단한 분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어? 인류가 발견해놓은 인류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큰 발견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내 마음은 내가 길들여야지 내 못된 성질 누가 책임져주나? 내가 길들여야지. 언제 길들여도 길들여야 돼. 언제 내려도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방법이 화두밖에 더 없는 거요. 그런데 이놈 좌주는 부처님이 삼성 팔만대장경 설한 것이 바로 꽃한송이 든 거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걸 모르고 이 소리를 하니까 거친 풀밭에 호미지를 않는 것이니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좌주가 부처님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이거는 지금 내 말도 잘못하면 응? 뭐 화내는 말로 들지만 임제 스님이 화내고 그러는 분이 아니요. 응? 불제 하처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좌주가 머뭇머뭇하자 이놈 상시 앞에서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당장 물러가라. 당장 좀 꺼져라. 다른 사람 묻는데 방해된다. 너 같은 놈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다시 스님이 말했다. 오늘 법문자리는 일대사를 밝히기 위함이니 다시 묻는 이가 있으면 어서 속히 물으라. 그러나 네가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벌써 틀려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오? 입을 열지 말고 묻는 놈을 정말 의정해서 물으라 이거요. 묻는 놈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요즘 진정성을 가지고 질문하러 오는 사람을 이제는 학수고대 기다려야 할 정도요. 없어. 왜냐하면 석존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법은 문자를 여했으니 인애도 속하지 않고 연애도 잊지 않는 까닭이다. 이 말도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셨거늘 너희들은 믿음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 앞에 법을 보여줬거든. 바로 보여줬거든. 상시와 모든 관원들이 저희들 불성을 매하게 할까 걱정되므로 나도 물러가면 좋겠다. 그런 식의 질문이나 하고 할 바에는 여기 왕상시나 이 왕상시가 보통 아니에요. 이 뒤에 나와요. 왕상시하고 임제스님 법문답 하는 거 봐봐요. 임제스님이 깜짝 놀랄 정도지. 그런 사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런 왕상시까지도 오히려 잘못 불성을 매할까 걱정된다. 나도 차라리 물러가는 게 좋겠다. 하고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깨달을 날이 없구나.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그만 편안히 쉬라. 이것이 상당 법문이 아주 그 모델입니다. 모델.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하는데 상당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화두가 딱 찬 사람은 여기에서 바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냥 보여준 거니까. 그런데 화두가 10% 정도 되면
화두를 좀 하는 맛을 느끼고 30%쯤 되면 와 이게 분명한 거구나 다 되는구나 하고 50%쯤 되면 망상을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고 화두가 동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와 내가 스님이 되고 특히 참선 시작했다는 특히 간화선 요즘 간화선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아 모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내 하나 물어봅시다. 남방에가 내가 캔디에 가서 윗바사나를 한 21일 동안 수련대회 참석해보고 그건 태국이지 미얀마도 가서 해봤는데 첫째 거기 가서 어느 공장에 한국 사람이 가서 한 공장에 몇 마디 해달라고 갔는데 보면 못했어. 그날 몇 도가 됐냐면 44도인가 33도 됐어. 우리나라 열탕이 몇 도요? 열탕 42도지. 열탕보다 더 뜨거우면 난 또 열이 많은 사람인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푹 주저앉아서. 그러면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 머리가 아프구나. 나뭇잎이 흔들리구나. 윗바사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못 줘. 만일 남방 태국이나 미얀마 사람하고 어째서 어째서 하고 앉았으면 죽어버려. 진짜 죽어버려.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은 기후상으로 이 간화선 이런 보배가 없어요. 그러니 인구 비례로 따져서 간화선에서만큼 도인 많이 나온 수행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번만 나와보라 그래. 우리나라도 간화선 덕택에 인구 비례 따져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도인이 모자라질 않아요. 이 간화선법은 말이요. 나는 간화선 만난 거를 내가 무슨 간화선에 무슨 한이 맺힌 사람이요. 해보니까 내가 남들처럼 어산도 배워본 사람이요. 절에서 학교 댕기느라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요. 절도 해본 사람이요. 어? 무슨 경도 좀 봐본 사람이요. 6살 때부터 서당에도 다녀본 사람이요. 앵간히 했는데 간화선 입업보다 생각 딱 끊어지고 모르는데 콱 들어가 버리는 데는 이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막 어쩌다가 내가 간화선을 가까이 하기 이런 문도가 됐던 거 다 음성에도 그러지. 설사 다른 종교 불교는 하나도 몰라도 이 간화선 내가 나를 깨닫는 법 바로 생각을 초월하는 법 내가 누굽니까? 뜨라패잔나무니라. 어째서 뜨라패잔나무니라. 모른다. 모르는 건 백지다. 백지는 청정이다. 모르는 게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차면 내가 청정이 되어버리면 청정밖에 더 돼. 내가 입고 깨닫는 게 아니라 청정 자체가 되어버리는 게 간화선 법이요. 이게 바로 여기 다 나왔잖아. 다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 말이라. 신이 적은 사람은 깨달을 날이 없구나. 그런 데 대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어떻게 깨달아? 그러면 요즘 그런 말을 또 물어? 상당법문이니까 하는 소리요. 나는 사족밖에 못 붙이니까. 부처인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처인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야, 미친놈아. 부처니까 공부를 한다. 부처니까. 이게 거울, 이걸 내가 닦아가지고, 이걸 내가 계속 닦아가지고 거울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날 보고 뭐라 그래? 어지럼병, 오래 가면 지랄병 된다더니 해국이 저 새끼는 완전 지랄병 한다고. 날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왜냐? 이건 닦아도 거울이 안 되니까. 근데 거울을 가져다가 더러운 걸 닦으면 뭐가 돼? 거울이 돼. 부처니까 닦는 거요. 거울이니까 닦지. 거울 아닌 나무땡이나 돌땡이를 왜 닦아? 닦아봐요. 거울이 안 되는데. 부처니까 닦는단 말이에요. 부처니까. 닦는다는 말도 그 10만 8천인 소리요. 신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인 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부처라는데 백지로 돌아갈 노력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신이 적은 사람은 깨달을 날이 없구나. 오랫동안 서 있으니 그만 평안하라. 그래놓고는 착어를 했는데 이 착어는 서홍 스님께서 붙인 겁니다. 나는 이 세계를 다 몰라요. 이 서홍 스님 세계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지식들 뭐라 뭐라 하는데 내가 모셔본 성철 큰스님, 서홍 큰스님, 구산 큰스님, 전강 큰스님, 경봉 큰스님, 향곡 큰스님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한 소식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쫓아다녀 보니까 한 분 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철 큰스님이나 경봉 큰스님이나 몇 가지 물어가지고는 바로 대답을 하니까 여삼 이거에 마사도래라 일러라.
뭐 요즘 사람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말을 몰라서 대답 못 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차거는 내가 이제 내 입을 안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요. 이게 아주 그냥 뭐 요 앞에 거를 아주 톡톡 떨어가지고 아주 해준 거예요. 차거란 뭐냐면 이 앞에 말을 간추려가지고 평한 거예요. 평한 거. 딱 그 아주 알맹이를 보여준 거라 이 말이요. 한번 읽기만 하고 넘어갈까? 자, 같이 읽어요. 72쪽 아래 차거. 다만 칼날 위 일만을 쓸 줄 알고 칼날 속에 몸을 감출 줄 알지 못하도다. 소매 속에서 무쇠 여의봉을 잡아내서 달비친 산호가지를 쳐부수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알아야 기가 막히니만이 알지. 73쪽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고 하지 한문으로. 사인일이래도 한문대주 부조왕상시가 청사승자니라 심하곡출문 대비천수원에 나에게 시정한고 사운대비천수원에 나에게 시정한고 속도 하라 마공니사좌하고 마각각좌니사근전은 불심이로다 마고의헌대 사형내 마곡하좌하고 사곽자라 마곡번출근을 사이변하좌하니라. 이게 이제 왜 이 한문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 하면 한문을 딱 읽고 한글을 가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환연히 더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 임제 스님이 인하여 인연이 돼서 어느 날 하복부에 갔다.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관이죠. 왕상시라는 건. 법문을 청함으로 스님은 법좌에 올라가셨다. 이런 왕상시 만나는 거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아주 복인 것 같아. 나는 이 세상 와서 복 중에 하나가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54년 동안 스님으로서 공부에 방해되는 보살들을 잘 안 만나봤어. 꼬시려고 좀 하는 놈이 있으면 당장 눈에 보여가지고 배락을 치게 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복도 그 대단한 복이거든. 대단한 복이라. 그런데 내 상자 어떤 놈들은 내가 차마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노보살 와가지고 차 한 잔 주라면 아 스님 오늘 쯤 뭐 할 일이 있는데도 딱 차를 줘도 5분 딱 주고 하는데 예쁘장한 아가씨가 오면 2시간도 좋고 2시간 반도 좋고 그래 이게. 그러니 공부가 되냐? 응? 공부가 돼?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하는 놈은 태백산 도서람 가가지고 약초를 캐서 말려놨다가 장에 가는데 내려갈 땐 되게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신이 나? 40리 50리 걸어가지고 봉화장까지 가서 팔아가지고 생쌀하고 생콩 생식할 테니까 뭐 때문에 신이 나? 거 가보면 장에 무명통치마 지금은 갖다 줘도 보지도 않을 뚱뚱한 아가씨들이 맺히 나오거든. 그 아가씨 보는 재미로. 그게 업이요. 그게 업이라. 세상에 그 아가씨 오늘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거 보려고 그놈은 그 약초 짊어지고 날아가듯이 봉화장으로 가거든. 올라올 때는 꼭 죽으러 가는 소처럼 올라와. 그래가지고 공부가 돼? 된 게 이상하지. 된 게.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애를 쓰고 울고불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게 씨가 돼서 달라져요. 정말 달라진 인연이 돼. 그래서 이 책을 연의하신 서홍 스님은 공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헛애를 죽는 날까지 헛노력만 하면 이 공부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헛노력을 할 줄은 몰라. 정말 끝까지 몇 번 죽으려고 하면서 헛노력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런 데서 도움 볼 줄 누가 알아. 정말 이건 헛노력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만 해놓으면 그냥 영혼이 남는 거예요. 한번 해보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임제 스님이 그래 하복부에 갔다가 왕상시가 그냥 그 양반이 정말 법문을 아주 청할 때 제대로 청해 줬는 것 같아. 그때 마곡 법상에 올라갔다. 그때 마곡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스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몇 개요? 천 개. 손은? 천 개. 만일 눈 천 개하고 손 천 개 하고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 사람으로 취급해요 안 취급해요? 천하에 괴물 나왔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손은 딱 두 개뿐인데 천 개로 써요. 노보살을 만나도 그냥 일으켜주고 그냥 빨가벗은 아가씨를 만나도 그냥 일으켜주고
그 손이 수천 수만으로 쓰이니까 천 개도 모자라요. 꽃 같은 눈 두 개인데 천 개의 눈보다 더 써요. 나는 내 눈은 정말 얼마 못 쓴다는 걸 정말 답답할 정도인데 그럼 천수천안 중에 정안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 스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비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에 어떤 것이 정안입니까? 속히 말하라, 속히 말하라. 그런 세계를 알고 질문하는가 모르고 질문하는가 똑같이 질문한다 이 말이요. 자, 여여 지금 저기 여 기본선원 선원장 스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 뒤에는 이제 아주 참 평생을 절해서 내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들도 와 계시는데 봉은사 가봤죠? 서울 봉은사. 봉은사에 가보면 선불장이라는 간판이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선불장. 선불장이라고 이렇게 간판 붙은 게 있어. 그게 허흥보호선사가 떡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스님이 떡 오면 선과거를 보는데 나는 고시원으로 있을 때 아예 시험 문제를 보여줘버려. 아예 시험 문제 보고하라. 내가 감독관으로 갔을 때 가가지고 뭐든지 커녕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책을 봐도 좋고 뭘 해도 좋다면 고시원들이 죽을라 그래. 아주 해국스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나는 스님 생활 잘하는 게 스님이지 시험 잘 보는 게 스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시험으로 한다면 나는 6살에 신동 났다고 신문께나 났던 사람이요. 외우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 근데 내 상자 성윤인 뭐라 그래? 스님처럼 머리 좋아가지고 하는 거야. 뭐 쏙쏙쏙 써버리면 되는데 멍청하고 합격하는 게 어렵죠 뭐니까. 야 이 새끼야, 멍청하고 합격하는 게 뭐가 어려워? 머리 좋은 사람 쏙쏙 써버리면 되지만 멍청한 사람은 세 가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세 가지야? 첫째는 시력이 좋아야 되고요. 커닝하려면 남의 걸 잘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보여주니까. 세 번째는 기회 포착을 잘해야 돼요. 야, 그거 진짜 맞다. 야, 멍청한 놈이 합격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아예 시험 문제를 내놔버려요. 기도하다가 신심이 툭 떨어져서 예불도 모시고 싶지 않고 참선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겨낼 생각인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적어보게. 이건 노력 안 해본 사람은 못 적어요. 딱 적어낸 거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 한번 일어나 본 사람이구나. 난 꼭 그런 문제를 냈어. 그러니 컨닝을 못하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볼 때 선과거가 있었거든. 선과거. 과거 시험 문제가 본래 청정한데 우나 홀생산화되지냐. 본래 공이고 본래 청정한 부처라면 왜 죄업이 생겼습니까?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예요. 하루 종일 있어봐야 아무도 대답을 못했단 말이야. 서산대사가 저 묘향산에서 와가지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찌는데 오니까 똑같은 질문이지 좌우에 꽉 찼지. 본래 청정한데 우나 홀생산화되지냐.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본래 청정곤이다 이래서 과거급질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야. 여기서 좌주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게 정안입니까? 하니까 벌써 딱 묻는 사람 보면 정안을 정말 알고 싶고 정안을 정말 보고 싶으면 거기에 그게 딱 나와요. 에너지가. 그런데 임재스님이 천수천안에 어떤 것이 정안인가 속히 말해보시오. 속히 말하시오. 그래서 마곡스님이 쫓아나가더니 임재스님을 탁 끌어내리고 자기가 법상에 떡 앉아버렸다. 이런 정도 되면 법문 함부로 못할 거요.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것이 불법이구나. 이러한 것이 있는 동안 간화선법 이 참선법은 세계를 구합니다. 세계를. 단 한 사람 구해도 세계를 구한 거요. 그게 세계를 무슨 물질적으로 구하고 그런 뜻이 아니요. 광명을 마음의 등불을 전해줄 수 있다 이 말이요. 마곡스님이 임재스님을 끌어내버리고 당신이 걷다고 앉았단 말이요. 그러니 임재스님이 뭐라 그랬어? 나와가지고 하좌하야 잘 계시오. 안녕,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편안하십니까? 아니 마곡스님이 떡하니 뭐라고 딱 입을 열려는데 마곡스님을 끌어내두고 바로 당신이 올라앉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마곡 스님은 그냥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임재 스님은 내려와서 당신 갈 길로 가버려. 이게 상당 법문이라. 이게
나는 그 전에 구름 잡는 소리라 그랬어. 내가 왜 구름 잡는 소리라 생각했냐면은 이런 말 이거 뭐 100번 했어 분들 인간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전강조실 스님 밑에 살 때는 법당이 조그만하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인데 그때는 69년 70년도인데 70년도에 또 해인산 가니까 그거는 법당에 기둥이 많아요 가운데 대갈빼기만 야가 빠져가지고 기둥 뒤에다 이렇게 해서 자버려 아예 성철 스님 법문을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못 알아 회장님 뭐 이거 오늘 뭐 아악 하면 아 끝났구나 마지막 아악 하면 끝난 거거든 그래 그냥 나왔어 지금에 와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천금 같은 그거 지금 들으면 아 그 맞아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콱 꺼내주는 건데 어떻게 듣고만이라도 놔둘 걸 어떻게 그걸 그냥 자버렸는고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상당법문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30년 후에 20년 후에 깨달을 때 이 구절에서 깨달아버립니다 이 구절에서 깨달아요 다음 생 깨달아도 이런 세계에서 깨달읍니다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본선원에 한번 올 정도 된 스님들은요 전생에 한이 맺힌 사람이요 완전히 돌땡초가 돼가지고 그냥 강의도 잘 안 듣고 농땡이를 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 여기에 선근을 지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기본선원 강의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소리는 빽빽 지르지만 어렵게 생각해 내 자신이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글 보기 좋아하고 성철 큰 스님이 날 보고 책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했는데 그런 놈도 된다면 여기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80이 돼도 돼요 이건 90이 돼도 돼요 왜냐 남의 거 빌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게 상담법문 아주 그냥 요체라 요체 이런 것이 아주 자 정안이란 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착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착어가 없는가 차고 한번 읽어봅시다. 돌 호랑이는 고함 지르며 참 서홍종정 스님께 정말 고마워하면서 다시 하나만 더 넘어가고 저기 뭔가 시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당법문은 다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읽어보고 한문을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저는 교재를 맡으면 교재는 가능한 끝을 내고 싶어하는 편인데 이번까지만 한문을 읽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바로 번역본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상당운 저의 육단상의 요일 무위진인오여 상종여등 제인면물 출입원어님 미증거자는 간간나라시요 성출문여하시 무위진인고 사선상파주운도도하라 기승의 안대사타께운 무위진인이시심마 간식을 하시고 변귀방장하다 임제스님이 법당에 또 올라가셔가지고 이게 법당이 아니라 법상이겠지 법상 78쪽 위에 임제스님 법당에 올라가서 했는데 법당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법상일 거예요 법상 이 법문하는 데를 거는 법당이라 그랬으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이 빨간 몸덩어리 위에 있는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이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똑똑히 보지 못한 사람 봐라, 봐라. 이걸 시중에 가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시중에 가서 상당 법문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우리 이 빨간 몸덩어리 이 몸뚱어리 위에 이 몸뚱어리도 그래요 이 몸뚱어리도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일자 출가의 구조기 생천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써들도 부모님이나 형제간을 불교를 믿도록 해야 된다 나는 하도 아버님이 그거를 안 들어주길래 내 도반하고 당신은 우리 집에 가서
좀 신심나게 해달라. 난 당신 집에 가겠다. 그 정도로 스님이라면 정말 자기 부모나 형제 정도는 불자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 언젠가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요. 세상에 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영계에 있다가 예쁜 아가씨로 태어나고 아들은 죽어가지고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였던 아가씨가 좋아할 수밖에. 좋아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어머니하고 아들 딸라. 그건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요. 수없이 해왔잖아요. 지겹도록 했잖아요. 이제 그 길에서 나온 자체를 중노릇 자체를 아 이것 자체가 성공했구나. 중노릇만 내가 한평생 잘하면 돈은 따라오는 게 도다. 요즘은 중노릇 잘할 생각보다는 도만 너무 빨리 깨달으려는 욕망이 앞서니 중노릇 잘하는데 따라오는 게 돈데 중노릇은 내버려두고 도만 찾으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이 이제 다 신심들을 내서 우리 어머니도 딱 뭐 어? 스님 보면 절하고 딱 예를 쓰니까 형님도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나는 석종사 불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가는 담은 몇천만 원, 천만 원이든 못하면 천만 원씩이라도 좀 동참하십시오. 왜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씨앗을 좀 심으십시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째깨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 꼬치를 새끼손가락만도 작은 것 째깨란 꼬치를 내놓고 빵긋이 웃고 있는데 되게 귀여워. 콱 깨물어버리신 만큼. 그래서 야 이게 누구 하니까 이게 스님이래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그게 나래. 지금 내가 13살에 해인사 들어올 때만 해도 날 보고 귀엽다 그랬어. 나 귀여워? 내년이 70이요. 어? 이제 다 늙었잖아. 늙지 말라니까 늙었어 안 늙었어? 늙어. 아프지 말라면 아파 안 아파? 아파. 죽지 말라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럼 내 몸뚱이 뭘 마음대로 돼? 그래서 부처님은 네 몸뚱이나 바로 해라 자서가 남이 네 마음에 들길 바랄 게 아니라 네 몸뚱이나 네 마음에 들도록 해라. 그게 바로 간화선법이요. 내 마음 길들이지 못하는 속에서는 바깥의 놈은 100번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 간화선을 하려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이 몸뚱이 안에 있는 생각은 더욱더 내가 아니다. 번뇌망상 내가 아니다. 남이 허물 보이고 남이 어떻게 보이고 그건 내가 아니다. 업이다. 일체 안 보고 죽으나 사나 되든 안 되든 어째서? 어째서? 바로 그거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째서 할 줄 아는 그 빨간 몸덩어리 위에 하는 그거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그 속에 참사람이 있어서 묘한 말은 말이요. 자, 이 몸뚱이는 사대로 됐다 그죠? 그죠? 사대로 됐단 말이요. 사대가 난 아니잖아. 죽은 사람 말하는 거 봤어? 만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죽어가지고 묻으려면 야야 그러면 골치 아플 거요. 저 법주사 가간스님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고양이를 부엌 밑으로 넣어봤대. 아궁이 밑으로. 관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뛰는데 난리가 났대. 그 지금 그 스님 살아있으니까 직접 물어봐. 사람 죽거들란 한번 고양이 잡아다가 저 아궁이 넣고 닫아버려봐. 관이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그걸 직접 해보고 말하려고 노스님 저 행사에서 노스님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고양이 잡은데 끝까지 안 잡히대 이것들이 끝까지 안 잡혀. 못 해봤어 나는. 그걸 해보질 못했어. 그런데 빨간 몸뚱어리라고 하는 바로 이게 내가 아닌 난데 사대로 된 건데 사대가 나는 아닌데 그놈은 사대를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손 올리고 말하고 말 듣고 날 쳐다보고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그 움직이는 그놈은 믿잖아. 몸뚱이 움직이긴 지금 조금 있으면 걸어 나갈 거잖아. 아 이건 분명한 거다. 움직이는 놈은. 다만 우리는 체에서 나와가지고 생각 나온 다음 생각을 믿어서 그렇지 요 생각만 모르는 화두로 바꿔버리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지 무슨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구나. 바로 그 말이라. 바로 봐라 이 말이요. 근데 한 스님이 나와 물었다면 어떤 것이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까? 스님이 내려오자마자 그 스님 멱살을 잡고 일러라 말해라. 그게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밀쳐버리곤 차별 없는 사람이 무슨 이 똥막대기요. 이게 상당법문입니다. 스님네는 이게 지금 내가 표현하는 게 이제 스님들이 나를 믿는 그런 것이 이제 친하네 나 이제 그런 식이고 나도
미진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믿음을 딱 못 주는 거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상당 법문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중에 갔다가 시중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요 다시 상당 법문하고 마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강의는 끝났습니다.